자, 인사 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20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올해 여러분은 목적이 합격이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합격해서 올 연말에는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모두 희망등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을 힘차게 해보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합격을 위하여 화이팅! 좋습니다. 여러분은 100% 합격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공법을 이제 시작할 건데 이 부동산 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2차 과목에 해당하죠. 이미 우리가 기초인문과정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공법은 6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목차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수업을 진행할 건데 목차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목차 보시면 1파트부터 6파트가 나와 있죠. 보고 계신가요? 자, 1파트 보시면 1편.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 법률에서는 몇 문제가 출제된다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12문제 출제 이렇게 써보시고 12문제 나오면 목표 점수를 개수를 10개 이상 잡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12개 중 10개 이상 맞춰야 무난히 공법을 통과할 수 있다. 그 법에서 점수를 얻어야만 됩니다. 다른 법은 난이도 약간 올려버리면 점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집중 공략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법이 4편입니다. 건축법이 나오는데요. 이 건축법은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건축법은 7문제가 출제되는데요. 7문제 나오면 최소 3문제, 4문제 맞히도록 하신 것 좋습니다. 맞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편이 나와 있죠. 주택법. 이것도 7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건 좀 내용이 적습니다. 약간 공부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5문제 이상 맞히도록 목표 개수를 체크하셔서 그걸 달성하도록 하신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에 관한 법인데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법을 규율하고 있는 법인데 이 두 가지 법은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2문제 나오는데 이 것들은 난이를 약간 올려버리면 문제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세 문제 이상은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개수를 한번 써보시고 그걸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농지법이 있는데요. 농지법은 몇 문제 나올까요? 두 문제 나오죠? 그렇습니다. 두 문제 나오면 한 문제 이상은 맞춰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공법 40문항이 실체된다 했는데요. 40문항 중 일단 몇 개 이상은 맞춰야 과락을 면해서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가? 16문제. 그것도 크게 16문제 이상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냥 막연히 하시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이 시험에 대해서 알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16문제 이상은 맞춰야 됩니다. 16문제 딱 맞았다. 그러면 점수가 몇 개, 몇 점 나올까요? 40점. 거기다 써놓으세요. 40점. 왜? 한 문제당 2.5점이 할당되니까 16개 딱 맞추면 40점이 나옵니다. 공법 40점 획득하면 일단 합격의 여지는 생기는 것이죠. 만약 공법에서 40점 획득했고 중개사법에서 80점 맞았다. 그러면 이쪽으로 좀 보태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가능성 보입니다. 공시법, 세법 60 맞고 중개사법 80 맞으면 공법 설령 40점 맞아도 합격을 할 수 있다. 2차 과목이 세 과목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공법,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세법 플러스 공시법에서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걸 2차 과목이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2차 과목 가지고 2차를 바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 2차 과목 평균 세 과목 합해서 60점을 획득해야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락제가 있기 때문에 각 과목당 40점 미만으로 마치면 2차는 없다. 합격 없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40점 이상을 꼭 맞춰야만이 합격의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하시고 공법 만약 실수해가지고 딱 15개밖에 못 맞췄다. 그러면 합격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5개 이하로 맞추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16개 이상은 필히 맞춰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공부하시면서 모의고사를 본다든가 그러면 느끼실 것입니다. 이 16개 맞춘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만이 그나마 16개 이상을 맞출 수 있고 본 시험장에서는 더 어렵게 나오니까 16개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이 그나마 16개 더 맞춰서 20개 더 맞춰서 24개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1월달이잖아요. 지금부터 올해 시험은 10월 마지막 날 잡혀 있습니다. 31일날. 그래서 그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힘차게 밀어붙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하셔가지고 열심히 하면 합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이렇게 하면은 절대 합격하지 못합니다. 절대 못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생활 패턴 가지고는 안 되고 완전히 바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잡다한 생각은 다 버려버리고 바로 딱 생각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공부, 집, 도서관, 공부, 학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생활하실 때 잡다한 생각은 되도록 끊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 개입할 필요 없고 그냥 스스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생활할 때 교재도 꼭 제가 말씀드렸죠. 단관화시켜서 공부하시라고. 다른 거 많이 보면 혼란만 가중된다고. 그리고 자료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시면 된다. 제가 앞으로 드릴 자료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박스 많게는 두 박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기도 벅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합격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 말입니다. 자료 수집하는 데 집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 들어가지고 자료를 출력받아가지고 말이죠. 무슨 희한한 표, 좋지도 않는 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표는 덜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드린 양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교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본서가에 이거 가지고 반복적으로 공부하실 때 보충적으로 제가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은 별도로 이렇게 매일 만들어서 드릴 것입니다. 그걸 잘 처리해가지고 그거 하고 앞으로 문제집 나오면 문제집 하고 요약집 나오면 요약집 그리고 동형모의사 이렇게 문제를 드리면 그거 핵심 체크 또 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올 1년을 준비하면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앞으로 순환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 아실 겁니다. 1월, 2월 이렇게 다시 기본서 가지고 그 기본 이론을 쭉 체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길게는 5월 달까지 이렇게 다시 마지막 핵심 비교 이런 것들 종합 정리해서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객관식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 풀이 플러스 핵심 정리 이렇게 할 것이고, 핵심 요약집을 별도로 만들어 드려서 그 요약집도 함께 우리가 체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형 모의사 이제 9월 10월 달에는 그거 가지고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문제 나올 것들을 체크해서 나갈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과정들을 성실하게 이해하시면 반드시 합격을 하실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렸고 이제 기본서 가지고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부동산 공법은 총 6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초 입문 과정 속에서 살펴본 바 있는데, 부동산 공부할 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일단 생각하자 그랬죠. 뭐 있습니까? 토지하고 건축물 이렇게 크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법들은 토지 아니면 건축물을 향해서 규제하고자 하는 법들이다. 그중에 이 토지가 양이 많습니다. 토지 건축물 중 양쪽으로 뭐가 많다?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 있죠? 토지의 건축물은 일부 건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양이 토지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부동산 하면 토지다. 전국에 있는 토지. 그런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용 시 먼저 선 행정청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 이용을 규제해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그리고 국민의 사무치를 향상토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법이 있다. 그 법을 우리는 무슨 법이라 했다? 1편에 나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공법에 있어서 대표적인 법이요, 중요한 법이어서 12문제가 출제된다 했죠. 그 다음에 이 국토에는 또 다른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이용되고 있고, 건축 예정입니다. 건축할 예정인데,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규제하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있다. 그 법을 건축법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법은 건축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축법은 바로 이 건축물 전반에 대하여 건축 사용할 때 바로 공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차 만들어져 있는 법입니다. 그러한 건축물 중에서도 이 건축물 중에는 용도에 따라 29가지가 있는데요. 그 용도 중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택의 한정에서 대규모로 건설 공부해가지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규제하겠다 라고 하여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게 주택법이다. 그래서 이 주택법도 중요하다. 이 주택법은 주택의 한정에서만 그걸 건설 공부할 때 규제해서 주택 없는 국민들이 먼저 공급받아가지고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법으로서,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단독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이 주택을 한 집 두 집 이렇게 표현할 때 단독택은 호란 말 쓴다 했습니다. 공동택은 뭐라 했습니까? 세대란 말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주택법은 단독택은 30호 이상, 한옥은 50호 이상, 공동택은 30세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건설 공급할 때, 그리고 그 주택 건설에 따른 대지를 조성할 때는 1만 종부터 이상으로 조성하고자 할 때 그때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그 규모 미만이면 건축법대로 건축되어지고 바로 공급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 이 주택법은 주택의 한정에서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법이다. 7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할 때 적용하겠다라는 법이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부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자, 그런 법을 도시개발법. 그리고 이 도시 조성되어 있는데 그 도시 안에 주택, 상가, 공장인 건축물 건축 사용한 지 약 40년이 돼버렸다 그러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전락하게 되고, 그걸 이용하게 되면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철거하고
다시 세워서 그쪽에 주거환경,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거에 있는데 그런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합니다. 그런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법은 바로 사업을 할 때 적용하는 사업 시행 절차법입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 시행 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바로 약간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좀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 점을 미리 아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농지법은 전국에 있는 농지 중 농지 한정에서만 그 농지는 한정된 자원이니까 함부로 소유를 못하도록 제한하겠다. 농지 쓸만한 것은 보존토록 규제하겠다. 함부로 개발 못하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농지법입니다. 그러나 농지라고 하는 것은 그게 요즘에 크게 농사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농지법은 두 문제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문제 나오면 한 문제는 마치도록 공부를 하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체크드리면 그걸 위주로 공부해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앞으로 1월, 2월에 걸쳐서 기본 진행을 쭉 다시 체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약자로 너무 기니까 국토계획법 이렇게 합시다. 국토계획법 아시겠죠? 자, 이 국토계획법을 들어가겠는데 들어가다 보면 12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12페이지 보면 총칙이 나와 있죠? 다 왔나요? 자, 이 총칙은 우리가 기초입문과정에서 체크한 바 있죠? 그래서 자, 그 12페이지 보시면 총칙 찾았나요? 자, 이 법을 약자로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약칭해서 칭할 예지입니다. 이 국토계획법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규정해가지고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만들었습니다라고 목적, 재정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재정 목적은 가볍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 이 법은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의 이용. 그래, 국토가 이렇게 생겼죠. 국토하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를 한다. 아시겠죠? 이 대한민국 국토 여기는 각각의 땅마다 주인들이 다 있습니다. 땅마다 주인들이 있죠.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을 부정합니까?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런 사회를 사회주의라 합니까? 자본주의 사회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각각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필지마다 인정하되 우리 국민 개인들한테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권능을 무한정 인정합니까? 규제합니까? 규제하죠. 한도를 정해놓고 있죠. 그때 자기 마음대로 그 권능을 행사하게 되면 사익은 극대화시켜서 좋을성 싶어도 전체 국민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법이 공법이니까 규제를 합니다. 이 이용을 할 때에 미리 행정청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계획에 맞게 이용토로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규제 이렇게 이때
이 이용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농지라든가 산지 같은 쓸만한 땅은 토지는 어떻습니까? 보전해야 되겠죠? 보전. 나머지 땅은 개발을 하도록 허용해야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국토를 이용할 때는 항상 양추로 나눠서 이용하도록 이미 구분이 되어 있다. 일정한 땅은 보전하면서 일정한 땅은 개발하면서. 이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축물 같은 거 건축해서 이용할 때 개발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건축물도 바로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고 그랬죠. 주택, 상가, 뭐 공장 등등 이렇게 개발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땅이 있고 보존을 하면서 이용을 해야 하는 토지도 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할 때에 선 뭐 한다고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 법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계획. 이용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용에 따른 규제 등을 나중에 등장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 자, 이 법은 국토의 계획에 대한 법률은 적용하게 되는 토지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다. 이 법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런 국토를 이용할 때는 크게 양축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 개발, 보전, 이렇게. 그리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수립포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해가지고 바로 이용시 규제를 합니다. 규제에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공공복리라고 그래요. 공공복리 증진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이용할 때 국민의 사무치를 높이도록 하겠다, 향상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 이 법은 적용하게 되는 공간이 국토 전체다,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계획이 먼저 나온다. 이거 뭐가 먼저 나온다? 계획. 그래 이 계획은 우리가 수립할까, 행정청에서 수립할까? 행정청에서 수립합니다. 행정청. 그래서 이 계획들은 행정계획 그래요. 뭐란다? 행정계획. 행정청 하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뭐 시도사 이자들을 행정청. 행정청이라고 하면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거든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행정청 하면 누구를 말한다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국지를 말해요. 국지. 국지. 국가 하면 어떤 자들이 법과 법에 근거하여 그 권한 행사하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뭐 청장들, 이네들이 하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이 봐보세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중앙정부 내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가 18개 부서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뭐 환경부, 교육부 이런 부서가 있는데 이 국토는 어느 부서에서 바로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여기 보세요. 여기는 육지고요. 여기는 바다지 않겠습니까? 바다를 해양이라 합니다. 해양은 어느 부에서 관장하고 있을까요? 해양수산부. 오, 대단하시네요. 그 부서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놀랬어요. 제가 혀가 나와버리네, 놀라가지고. 자, 아무튼 해양수산부. 그래 이 부의 장관이 있습니다. 그걸 해양수산부 장관. 이 부의 장관이 있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 이 국가를 대신해서 장관 중 어떤 장관들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다 보면 많이 등장하시냐? 두 분입니다. 두 분 장관 중에.
알겠죠? 누구누구?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많이 등장한데 주로 어떤 분이 많이 등장하시냐? 국토교통부 장관. 그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 이 장관이 대한민국에 몇 분이 계시냐? 뭐 시험에 몇 분이 계시냐? 이게 안 나옵니다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8분이 계시거든요. 18분 중 어떤 분이 많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 누가 나온다?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알았어요.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면 국가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방도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을 지방이라고 그래요. 이 국토대회는 바로 시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시도. 가운데점입니다. 쉼표가 아니고 가운데. 그리고 시, 군, 구가 있어요. 이걸 자치단체 그래요. 뭐라 한다? 자치단체. 이 시도는 넓은 행정구역에 속하거든. 넓을 광자에서 광역자치단체 그래. 뭐라 한다? 광역자치단체. 이것은 바로 좁은 지역의 자치권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해요. 뭐라 한다?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아시겠죠? 이건 뭐라고? 광역자치단체. 넓은 지역은 뭐라 한다? 넓을 광자에서 광역자치단체. 그래, 이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두셔야 되겠죠? 광역하고 기초. 광역하고 기초. 뭐라? 광역하고 기초. 광역하고 기초. 이것 이제 공법을 공부할 때는 정말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알겠죠? 기초적인 거. 그래, 이 자들이 하게 됐다 하면 행정청에서 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했다? 행정청. 이해되죠? 다시 한번. 행정청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국지. 뭔지? 국지 있다. 이렇게. 앞으로 공법을 공부하실 때 행정청 하면 국지. 이 자들이 아니면 행정청이 아닌 자 이렇게 합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국가 하면 주로 장관들이 하시면 국가에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 우리 공법에서는 어떤 장관이 많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지방은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광역은 시도, 기초는 시군구.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 시도의 대장은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시도사. 아시죠? 그리고 이 시의 대장은 시장, 군의 대장은 군수, 구의 대장은 구청장이 되겠죠? 이렇게. 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 이네들이 행정청이니까 행정청에서 바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용해 규제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오겠죠? 이네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엄청 나올 수밖에 없어. 이네들이 행정청으로서 공익신을 주체니까 이네들이 많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계획은 이네들 중에서도 누가 수립하는가? 수립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립하는가? 수립할 때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해야 되는가? 그리고 수립을 하여서 시행하게 될 때 우리 국민에게, 여기 지역민들한테 효력이 있고 구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도 상위 계획이 있고 하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들 중에서도 넓은 토지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되어지면 상위 계획,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되어지면 하위 계획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렸던 계획표가 있습니다. 오늘 드렸던 자료 계획표가 있는데요. 오늘 드렸던 자료는 정말 소중한 자료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눈으로 보시고, 여력이 있다면, 힘이 볼펜으로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자주 써보시기 바랍니다. 왜? 눈으로 보면 잠이 오거든요. 잠이 오거든. 글을 쓰면 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펜을 손으로 들어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알겠죠? 집에 가서 써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읽어보는 것보다도 그 점을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까지는 쓸 수만 있다면, 쓸 수만 있다면 오늘 드렸던 자료를 한 번 정도는 써보세요. 뭐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한 다섯 번 써보셔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무리잖아요. 손 아파서 못 쓰겠는데요. 나 손에 힘도 없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 근데 놓을 때는 힘나게 신나게 낸단 말이에요. 힘이 넘쳐나죠. 근데 책에다가 공부 좀 하세요 그런다든가 글 좀 써보세요 그러면 힘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써보시고 좋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오실 때까지는 오늘 드렸던 자료를 한 번 정도 한번 써보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뭐 자유입니다만은. 자, 그 오늘 드렸던 자료 이 계획 중에서도 바로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 시행되어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그걸 국토 종합계획이라 해요. 오늘 드렸던 자료 봐봐요. 보고 계셔요? 무슨 계획을 한다고요? 국토 종합계획. 자, 이때 그 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한 계획입니다. 국토 전체에 대한 계획이니까 바로 이 국토 어느 한 곳도 빠진 곳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국토를 이렇게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라는 장기 발전,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놓고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약적으로 국토 종합계획을 합니다. 국토 종합계획은 몇 개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국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걸 국토라 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국토 종합계획은 한 개밖에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도 토지용계 행정계획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 계획이 뭐냐 하면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이 정도만. 이 계획은 무슨 법에 근거하여 수립 시행되고 있느냐? 국토기본법이다. 이 정도. 최우선 계획이다. 이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더 이상 시험에서 우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깊게 갈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만 딱.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이것은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는데 그 법에 따라 수립 시행되고 있으며 최상위 계획이다. 이 정도만 딱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국토 내에서 수립 시행되고 있는 토지용 계획이 또 있는데 그게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계획. 뭐가 있다? 국가계획이 있습니다. 국가계획은 거기 나와 있죠. 바로 이 중앙행정기관, 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인데 국토교통부 장 같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그 국토종합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13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놔요. 국가계획에다가 자, 지금 우리가 이 계획을 보고 있는데 이 계획 행정계획이라고 했잖아요. 행정계획들 이것들을 수립하고 있는 공간은 토지공간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죠. 이런 행정계획 중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수립 시행되고 있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입니다 라고 했고요. 이게 최상위입니다. 그리고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 그 밑에 국가계획 있죠. 국가계획은 우리 이제 기본서 13페이지 그 뜻이 있다고 그랬죠. 13페이지 알겠죠. 한번 봐보세요. 국가계획도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 아, 국가계획 무엇이냐. 국가계획이란 보고 계신가요? 국가계획이란 중앙에다 똥남쳐요. 중앙. 그리고 가다가 국가에다 똥남쳐요. 그래,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 목적을 유리하게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상이나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마지막 뭐가 나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포함의 반대가 죄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계획을 만다 그럼 틀리겠다. 아무튼 그 정도만 봐두시고요. 그래 이 국가계획은 바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 목적을 위하여 수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국가계획 밑에 무슨 계획이 나오느냐. 광역 도시 나오죠.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국토 내에는 이런 지자체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있다면 인접해 있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엮어가지고 발전하고 유도하고 오자 한다. 행정책에서. 그럴 때 그 권역을 지정해 주는데 그 권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역계획권이라고. 뭐라고?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 이 광역계획권 아까 최소한도 몇 개 이상을 묶어서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두 개 이상.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장소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정하고 그 장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수립되는 계획을 도시군계획을 합니다. 여기 봐봐요. 여기 도시 할 때 도점에 이리 숨어 있단 말이에요. 군 앞에도 이리 숨어 있어. 한 개의 도시마다 한 개의 군마다 수립되는 계획을 뭐라 한다고? 도시군계획이라고 해. 알겠죠? 여기에서 여기 보세요. 이 여기에다 도시군계획 딱 줄 것이고 거기다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프린트물에. 그래, 도시군계획 뜻을 보시면은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를 생각해라 이렇게 돼 있어. 몇 가지? 다섯 개. 군은 그냥 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여기 도시는 몇 가지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다섯 개. 군은 그냥 군. 이 군도 팔도 돼 있는 군이다 이렇게 생각해. 알겠죠? 팔도 돼 있는 군을 말한다 이렇게. 팔도 돼 있는 군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토대의 행정구역 단위로 딱딱 정해져 가지고 이게 국토가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 행정구역에는 특별시란 게 있고 광역시란 게 있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또는 군이란 말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여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에서 만든 계획은 도시계획. 그래, 뭐라 한다고? 도시계획. 군에서 만들면 군계획.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군계획을 한다. 그래, 도시군계획이란 특, 광, 특, 터, 시, 군 후 관악에 대한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이 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두 가지가 무엇이냐? 거기 나와 있죠? 하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 이때 여기 보세요. 이 개별 도시, 서울 특별시가 있다. 인천, 부산, 울산, 대전, 강주광역시가 있다. 세종 특별자치시가 있다. 제주 특별자치도시가 있다. 팔도 내에 시들이 있다. 이때 지역의 이름을 갖다 들이대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경기도 내 수원시, 저 경상남도 내 창원시, 전라북도 내 뭐 전주시, 그리고 충청남도 내 뭐 그 편안시, 충청북도 내 청주시, 이렇게 도시 이름을 강원도 내 원주시, 이렇게 시를 갖다 지역을 들이대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개별 도시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개별 도시, 개별 도시. 그런 개별 도시를 이 행정청에서 관리할 때게 무계획주로 해야겠어? 계획주로 해야겠어요? 계획주로 해야 되겠죠? 계획적인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계획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계획적인 도시를 계획 도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계획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군적도 대충 만들어야 되겠어. 군도 계획군이 되도록 해야 되겠어. 계획군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계획 도시를 도시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계. 도시계를 만들어서 그 도시를 만든 것을 계획 도시를 만든다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이때 계획 도시를 만들 때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계획 도시로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그때 그 도시를 계획 도시가 되도록 함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도시에 대한 특성을 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모양새의 세종특별자치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미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듭니다. 앞으로 향후 몇십 년 후에는 인구 50만이 되는 그 세종시가 되도록 할 것이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구상을 밝혀놓고 있는 계획인데 그 계획을 기본계획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기본계획. 그 이제 기본계획의 정책 내용을 하나하나 현실화시켜서 그 도시의 현재상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관리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관리계획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계획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만들 때에 계획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로 도시계획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군적도 마찬가지예요. 군 기본계획 있고 군 관리계획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계획을 통해서 그 도시를 만들 때 계획 도시를 만든다. 군을 만들 때 계획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 군 계획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두 가지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두자 그 말이죠. 아시겠죠? 뭐가 있다고요?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도시 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자, 시험에 나왔습니다. 도시 군계획은 도시 군 기본계획과 광역 도시계획으로 구분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광역 도시계획은 도시 군계획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이걸 보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위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위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한눈으로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 군 기본계, 도시 군 관리계일 때 이 군지역 나오잖아요. 이 군은 행정구역 단위로서 여기 보세요. 여기 인천광역시가 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옹진군도 있고 광화군도 있어요. 부산광역시에 바로 기장군도 있고요. 저 대구광역시에 달성군도 있고 울산광역시 울진군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광역시대에는 기초자산체로서 자치구가 있는데요. 군이 있는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이 군은 광역시대에도 법적으로 둘 수가 있다. 그래서 있는 광역시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군은 팔도 내에도 있다. 팔도 경기도 대 저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또 저기 바로 충청남도 대해 뭐 옥천군 이렇게 그래 이 도 대에는 군이 있다. 알겠죠? 알겠죠? 이때 이 도시 군계, 도시 군 기본계, 도시 군 관리할 때 이 군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은 광역시는 이미 나와버렸잖아요. 나와버렸잖아요. 여기 나왔으니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팔도 내에 있는 군을 말한다. 그래서 이 군이라는 것은 광역시 내에 있는 군은 포함한다, 제한다. 이걸 꼭 체크해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광역시는 광역시 단위로 인천광역시, 인천 광역시 한 문급으로 계획도시가 되도 하지 인천광역시 소속인 강화군, 옹진군 빼고 나머지만 계획도시가 되도 하는 거 아니다. 부산광역시도 기장 빼고 하는 거 아니다. 알겠죠? 한 문급으로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고 있다. 광역시에서는 이렇게 알아두시고 도 단위는 시군별로
계획도시 계획구인도 하고 있지 도 단위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시 군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도, 시, 군. 이때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중요하고 그런 관할구역에 대한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로써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보다 도시 군 기본계획과 도시 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도시에 대하여 만드는 그런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은 개별 도시별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군별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각각 개별 도시마다 군마다 만들어진다면 하나씩만 만들어집니다. 한 개씩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죠? 개별 도시에 대하여 몇 개 만든다고요? 한 개. 서울특별시가 있다면 서울특별시는 도시기본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때 몇 개 만들어진다? 한 개. 인천광역시도 몇 개 만들어진다? 한 개. 부산광역시도 한 개. 이해되죠? 세종특별자치도 한 개. 제주특별자치도 한 개. 그리고 저 도산하에 있는 수원시도 한 개, 용인시도 한 개, 창원시도 하나, 전주시도 하나 이렇게 하나씩 만드는 것이 기본계획이다. 그리고 연천군에 대해서도 군 기본계획도 하나, 군 단위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개별 도시에 대하여 군에 대하여 종합계획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무슨 게 종합계획? 자, 그래 이제 우리는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을 정확하게 머리다 깨버려야 되는데 도시 군 기본계획이란 특, 광, 특, 특, 시 또는 군 후 관할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종합계획이고 무슨 계획에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냐? 관리계획에. 관리계획에 야 이렇게 앞으로 이 지역은 이런 모양서 이쪽은 개발 용도로 써도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얘는 보호정도 써야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방향을 수용해서 바로 개발할 것을 다시 여기는 주거지로 개발하자, 여기는 상업지로 개발하자, 여기는 공업지로 개발하자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계획이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는 도로랑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개발하자. 여기도 또 공항이랑 그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개발하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군 관리계라고 하는 것은 개별 도시에 자 서울특별시 하나의 개별 도시다. 그때 서울특별시의 도시 관리계획은 한 개 만들어질까 수천 개가 만들어질까 만들어질 예정일까? 누가 또 한 개라고 했어요? 도시 군 관리계획 개별 도시마다 수천 개가 만들어져 있고 또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 서울특별시의 주거적을 확정해서 개발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 서울특별시 일부에다가 주거지이다라고 결정해 줍니다. 그때도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거든. 이해돼요? 여기 상업적으로서 확정해 주려면 또 하나 만들어서 결정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수천 개가 이미 만들어졌고 만들어서 또 결정날 거란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개별 도시에 수천 개 이미 확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또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해된가요? 자, 그래 이 도시 군가요로 할 수 있는 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 여섯 개가 있어. 이 여섯 개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게 바로 개별 도시에 대하여 관리하게 되는 내용이니까 공법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공법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를 결정해서 개별 도시에 있는 땅과 군에 있는 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여섯 가지가 무엇이냐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알겠나요? 자 여기 봐봐요. 도시 군 관리계 뭐냐 그러면 특광 특특 시 군에 있는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가 토지에 대하여 야 여기는 개발이 된다라고 결정해 주고 개발을 해가지고 상가 주택 공장 세워놨다 합시다. 오래되면 노화됐죠. 이걸 정비해야 되겠죠. 여기 정비하자라고 결정해 줍니다. 야 여기는 보존해라 라고 결정해 주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그러면 도시 군 관리계다.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용 계획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 개발, 정비,
보전, 그 말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개발, 정비, 보전. 개발, 정비, 보전. 체크하고 계신가요? 개발, 정비, 보전. 있죠? 그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실현하는 토지 용역이 뭐냐? 그럼 뭐가 떠올라야한다고요? 도시, 군, 관리계획. 이 관리계획은 중요하겠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이 결정남으로써 여러분 땅에다 도시, 군, 관리계획을 딱 결정했는데 개발적으로 결정해줬다 그러면 땡 잡은 거 아닙니까? 보존해라 라고 했다면 땡 잡은 건 아니죠? 그쵸? 자, 그래, 이건 우리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 내에 국토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은 무슨 계획에 관심 많겠습니까? 관리계. 그렇죠? 토지가 대한민국 국토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토지가 없는데 내 땅 규제받을 리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국토 내에 얼마나 땅을 가지고 있는가 몰라도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공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있나요? 알고 보니까 있으신 분도 있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자, 이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결정나서 개발되고 말이죠. 이런 것 다 합니다. 공원이 결정나서 개발되고 또 그 관리계획으로 재개발도 재개발사업도 우리가 정비사업도 결정나고 그러거든요. 신도시인 혁신도시 결정나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개발 장소도 결정난 것이 무슨 계획으로 결정난다고요? 관리계획으로 하는 관리계획. 이 관리계획으로서 결정해서 개발, 정비, 보존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개 있다고 그랬나요? 여섯 개. 이걸 우리는 하나하나 파고 들어갈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이게 공법 뿌리라고 했죠? 이거에 공법 뿌리다. 여섯 개를 모른다면 공법은 했다 말할 자격이 없다. 보지도 않았다고 그래야 돼요. 공법 알겠죠? 도시 국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여섯 가지 있는데 여섯 가지를 우리는 약자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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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입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연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용이 뭐예요? 용, 용도죠. 또 용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한 계획이 있고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개발시한격 시가 조정구 수산량 보기역 그다음에 도시장 공급 있죠. 여기 입주규제 6번 입주규제 최소격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정화 변경한 계획도 있고 3번이 뭐예요? 기반시설로 설치 정비 계량 이걸 정확하게 머릿속에 노력해야 돼요. 기반시설로 설치 정비 계량 그다음에 4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할 때 4 정비사업할 때 4가 나오죠.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라는 게 지가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환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입이 뭐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환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여기까지. 자, 이 여섯 가지는 무슨 계획으로 만들어서 결정한다고요? 도시, 군, 가위로 만들어서 맞는다. 이걸 우리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데 2반 이렇게 해요. 2반. 뭐라 한다고요? 2반. 계획을 맞는다. 뭐라고 한다고? 2반. 최종적으로 우리 땅에다 정한다 이걸 결정. 그래서 입안할 때 누가 하고 결정할 때 누가 하는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 여기 결정하고 나서 알려줘요. 이걸 뭐라고 하냐 고시. 뭐라 한다 고시. 그리고 이렇게 우리 땅에다 이런 걸 딱 행정수 결정했다면 정확하게 경계를 표시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근데 여기 여러분이 논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논밭을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인데 이 도시 군가로 기반설인 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 군가를 결정 고시했다는 겁니다. 내 땅 여기 논밭이 있는데 말입니다. 정확하게 도로부위로 편입되는 그 경계선이 어딜까 이거 알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 경계를 정확하게 도면했다 표시해서 보여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도면을 지형도를 합니다. 뭐라 한다? 지형도. 여기다 자세히 밝혀서 표시해주라. 이걸 도면해서 지형도면 해요. 뭐라 한다? 지형도면. 지형도면. 지형도면에다 딱 빨갛게 이렇게 해서 표시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나요. 이렇게.
그러면 아, 내 땅에 이렇게 논밭이 있었는데 이렇게 썼는데 여기 편입되구나. 어? 다음에 도로 설치 사업하면 내가 땅 내놔야 되겠구나. 다만 땅값은 받겠죠. 땅값을 샀습니다. 좋게 이 사업을 하는 자에게 소유권 돈 받고 넘겨준다. 이걸 협의 양도해 준다. 안 넘겨주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뺏긴다. 법적으로 이걸 수용이라고 그래. 수용. 뭐라고 한다고? 수용. 알겠죠? 이렇게 수용도 할 수 있도록 해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보상을 해주게 되거든요. 헌법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 23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용할 때는 정당한 보상해 주라고. 아무튼 이 지용되면은 여기 봐봐. 지용되면은 여러 가지 계획 중 무슨 계획이 결정 고시됐을 때 만들어진다고? 도시 군 관리계. 무슨 계획? 도시 군 관리계가 결정 고시되면 지용되면도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준다 이걸 고시라고 그래. 고시. 오늘 그래 지용되면까지 할 겁니다. 오늘 아시겠죠? 뭐까지 한다고요? 지용되면까지. 자, 다시 한번 이거 체크하고 쉬었다 하겠어요. 이 여러 가지 계획들 다 토지 공간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해서 토지 용계를 한다 이것들. 수립되는 공간이 넓으면 상위계, 좁아지면 하위계를 한다. 가장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만든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국토 종합계획. 국토 전체에 대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최상위 계획이다. 근데 이 계획은 무슨 법에 근거해 지금 수립 시행되고 있냐? 국토 기본법 이렇게 하셔. 알겠죠?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것들은 아까 페이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13페이지에 있다. 기본서에. 그리고 이것은 14페이지에 나와요. 몇 페이지 있다고요? 14페이지가 아니라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13페이지 있잖아요. 13페이지 국가계 바로 밑에다가 국가계 13페이지 국가계 있죠. 13페이지 국가계 1 있잖아요. 보고 계셔요? 1 있는데 그 2번 국가계 있잖아요. 국가계 2번이 뭐야? 2번이 도시군계획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이에다가 1-1 해서 광역 도시를 써놔요. 빠져버렸는데 이렇게 광역 도시계 해가지고 광역 도시계획이란 광역 도시계획이란 광역 계획권은 광역 계획권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대로 외우세요. 뜻이니까. 머리에다 넣어놓고 일단 보는 거예요. 야, 광역 도시 뭐야? 라고 물어보면, 광역 계획권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광역 도시계란, 이걸 시험에서 지워버리고, 광역시의, 이렇게 나와. 그럼 틀리는 거예요. 광역시가 아니라 뭐라고? 광역계획권.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 아시겠죠? 이것은 지정을 해야만이 탄생되는 겁니다. 인접한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 도사가 하게 되는데 지정을 할 때만 탄생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따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은 어디를 대해서 만든다고? 광역계획권. 딱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 용어청이는 말 그대로 용어청이니까 머리에다 다 넣어버려 그대로. 떳떳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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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 뭐냐 떳떳떳 도시군계 뭐냐 떳떳떳 도시군 기본계 뭐냐 떳떳떳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 도시군 관리계까지 일단 보았어.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